구독과 좋아요. 이제 외면 가야지. 안녕하세요. 진우의 특기 진우입니다. 지금 한창가루 사러 마트 가고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긴 안 파네. 다음 마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마트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밀가루하고 뭐 한창가루가 없네. 한창가루가 잘 팔진 않아. 근데 안 파는데 플러스도.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지금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아, 심심하네. 빨리 찍고 싶다. 갈게요. 한창가루 샀어요.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딱풀. 보이실라나? 딱풀. 이거를 안에 있는 이 풀, 이 성분을 다 덜어낼 거예요. 예. 하, 아깝다. 어쩔 수 없지. 문제가 이건데. 자, 끝이 문제. 우와, 쉣! 이제 이거를 제가 할게요. 잘려라! 불쌍해. 자, 이제 이렇게 제거를 했으니까요. 한번 더 있죠. 이 나무 젓가락으로 일단은 이거를 안에 있는 이 풀 성분마저 다 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후. 제가 처음에 식용 딱풀 영상을 딴 유튜버들이 하신 걸 봤는데 진짜 식용 딱풀 있나? 먹을 수 있는 딱풀 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유튜버분이 딱풀, 식용 딱풀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따라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 이쑤시개가 필요하겠는데? 보니까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2시간 후. 이쑤시개가 없어서 빨대로 준비했습니다. 빨대 될라나 근데? 됐다. 빨대 되네. 쑥 들어가네 빨대가. 이렇게 거짓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딱풀이랑 이거 이 파란색 뚜껑, 이거를 따뜻한 물에 한 2분 정도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한창가루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넣읍시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 이 정도?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 2시간 후. 여기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7시 20분이니까 한 10분 동안 기다리면 한 7시 반 그 정도에 꺼내가지고 시식을 해보면 됩니다. 전 그때동안 이거 치우고 올게요. 맞다, 알람 맞춰놔야겠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우고 올게요. 자,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딱풀아 딱풀아 뭐하니. 잘 계시네요. 그래. 일단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온다. 여기가 끝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풀 먹어볼게요. 이게 우유 맛이라고 나야 하는지, 아니 우유 맛도 아닌데 그냥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다시는 먹기 싫습니다. 나쁜 먹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노유튜브에 주노였습니다. 그냥 우유 드세요. 우유 낭비하지 마시고.